오작교. 응? 7월 칠석이란 날 있잖아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오작교를 만들어주고 견우와 웅녀가 만나는 하루. 웅녀가 아니라 직녀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나 정말 견우처럼 돌아올게요. 빈첸조 가사노. 빈첸조 가사노? Frozen, I held my breath right from the start. Knew that I found a home for my heart.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 라드리논 천월에 자막 좀 달아주실래요? 도둑들 사이에 명예 따위는 없다. 언젠가 당신이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다면 내일 초단을 한껏 비웃어줄게요. 날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판명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죠. 비다 데뷔 첸 자막! 자막 없어요. 사람 죽여본 적 있으면 인연 끊겨. 그것보다는 그냥 저 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그렇거나 빛바랜 신문 속에 박제되어 있는 사람처럼요. 마음도 작게 해요. 계획 바꾸면 한국 떠나는 거 늦어져서 어떡해요? 변호사님을 위해서도 바꾼 거예요. 기억 없는 전쟁터에 변호사님을 두고 오고 싶었어요.
감히 지지야 에어나 아니마 개아비타 인도의 전쟁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좋아요. 보나세라 아따 마드모젤. 보나세라 아따 마드모젤. 잠깐 저 좀 보시죠. 잘 있었어요. 그 섬 용도가 다양해요. 싸우다 지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소중한 사람을 숨겨놓는 곳, 그리고 힐링. 나도 가도 되나? 네. 변사님 방도 따로 마련해놨어요. 와, 대박. 나 빨리 일 끝내고 갈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거기서 계속 변호사님 생각만 했어요. 별로 안 느껴지던데?